재테크를 하는 테크닉적인 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1차적으로는 잘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은행이 월급쟁이만 좋아한다라고 이제 그 책에다가 써주셨잖아요. 네, 어떤 네. 얘기예요? 아, 네. 네. 물론 이제 은행이 월급쟁이만 좋아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용이라는 게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얘기하는 신용이라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지금 이런 아주 좋은 계획이 있고 이렇게 돈을 벌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은행이 이제 과연 좋아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들쑥날쑥하고 좋은 시절이 있으면 또 이렇게 돈이 안 되는 또 그런 뭐 굴곡이 있는데 네. 은행에서 좋아하는 거는 늘 일정하게 현금 흐름이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쵸, 이자를 그쵸. 낼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못 낼 수도 있으니까 은행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월급쟁이라고 하면 뭐 대기업 다니면 어쨌든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쵸. 급여가 따박따박 네.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자를 따박따박 낼 수 있으니 은행은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썼던 이유는 네. 만약에 사업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 일을 하고 있는 월급쟁이일 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뭐 대출 이런, 같은 거를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을 나와서 정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하고 있을 때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네. 내가 뭔가 할 만한 아이템을 찾아놓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나와서 정작 뭐 물론 퇴직금을 받았겠지만 네. 은행에 가서 회사원이 아닐 때 자영업자이면서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아주 피부로 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작가님은 네. 이 책방 사업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 네. 저는 네. 이게 사실 네. 저도 뭐 이렇게 책을 써보게 되면서 이 출판 업계를 좀 알게 되면서 책방이라는 게 사업적인 면에서는 되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를 좀 뭐 이미 알고는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이라는 게 이제 단가가 낮은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온라인에서 뭐 모든 거를 다 좀 해결하시다 보니까 그쵸. 오프라인으로 책을 구매하는 그 포션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책을 팔아서 영위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 좀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 나도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책방을 할 장소를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월세 물론 저도 대출 이자를 내야 하지만 네, 네. 월세 리스크를 줄이고 이자를 내면서 좀 다른 기회를 좀 엿보는 걸로 전략을 바꿨죠. 작가님은 그러면 이게 은행을 다닐 때부터 나는 퇴사해서 책방을 할 거야 이거를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구체적이진 네. 않았지만 네. 책방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출판사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네네. 제가 책방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네. 여쭤보기도 하고 네네. 그때마다 다들 말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책방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거를 고민해보기도 했고 저는 이제 은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은행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책을 쓰고 출판 쪽의 일을 알게 되면서 네. 은행에 다니면서 이미 조금 그쪽 업계 일을 많이 좀 파악을 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책방을 네. 열게 되지 않았나 네.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명동 부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주식으로 이제 돈 번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대부분 이제 주식을 여러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생각을 하시지 이 주식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없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본업에 충실하려고 하시지 주식으로 뭔가 돈을 벌어서 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의 유혹에 빠져서 본업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았고, 네. 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이제 M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투자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하시면서 본인 아이템 중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가 무엇인지 좀 관찰을 하고 네. 아,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아주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 홀드하는 전략으로 바이앤홀드적 정말 장기 투자를 하는 네. 그런 케이스셨어요. 아. 그래서 주식에 뭐 올인을 한다거나 뭐 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뭐 주식으로 진짜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신 분은 보지 못한 거죠? 주식 제가 은행에서 본 분들은 주식으로 네. 네, 뭐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제가 직접 본 분은 네. 없지. 거의 부동산과 사업으로 그냥.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부러웠던 적은 네. 있어요. 그 공모주 같은 거 좀 네. 가끔 대여 공모주를 네. 할 때 뭐 이제 자금을 많이 쏟아 부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많은 받잖아요. 주식을 네.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좋은 IPO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걸 이제 자금력이 되니까 네. 그거를 동원을 하셔서 좀 많이 받아가시는 거 보면 부럽다 와. 생각을 했죠. 그 이렇게 명동부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느끼신 점이 있던 거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은행원이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은행을 다니게 되면서 사실 네. 거의 뭐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대부분 뭐 은행이랑 연관된 뭐 업에 계신 뭐 가족과 저 뭐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돈은 되게 이제 물질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 돈에 대한 이제 뭐 가치나 철학, 뭐 자세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 자신도. 근데 이 명동부자분들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돈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세, 철학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반성을 했어요. 왜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 그냥 돈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또 은행 입행을 하게 되면 네네. 은행이 이제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되게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그냥 돈은 돈일 뿐이다. 왜냐하면 돈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쵸. 혹시나 사고로 이어질까 봐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늘 이제 뭐 입행하는 순간부터 돈은 돈일 뿐이다. 저는 항상 돈을 좀 그냥 물건의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일찍 이런 좀 돈에 대한 자세를 바꾸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아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 하시고 네. 몇 년도 은행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전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인터뷰 후에? 인터뷰를 네. 하고 네. 한 이제 1년 반 2년 정도 후에 이제 퇴사를 했죠. 뭐 인터뷰가 퇴사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아,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네. 생각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네. 그게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당연히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제 인생이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엑셀 직원들 관리하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당연히 뭐 어디로 네네. 발령도 나고 뭐 누가 승진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텐데 어느 날 문득 왜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져야 하는 사람인가 네. 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좀 뭐 글도 네. 쓰고 싶고 책을 읽는 거 좋아하고 책도 한번 써보고 싶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책을 쓰게 되면서 네. 사장님께 인터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해진 거죠. 아 이게 여러 가지 퇴사를 하게 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작가님은 일단 은행원으로서 이제 일도 열심히 하셨고 또 이제 부자들도 많이 만나서 인터뷰해보셨잖아요. 네. 자산 운용 어떻게 하세요? 아,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좀 뭐 작은 거 하나하나에는 좀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큰 흐름을 보고 네. 그거에 맞추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하지. 뭐 오늘 이거 뭐 펀드가 뭐 마이너스가 됐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동산도 뭐 지금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집값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큰 흐름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나가면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제가 H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네. 포트폴리오 구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환율이 저는 1,100원일 때 달러를 좀 사서 네.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 뭐 마이너스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1,400원 언저리에서는 물론 미국 주식의 뭐 평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환율의 가치가 상승 이제 달러 자산이 오름으로 인해서 네. 그만큼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좀 요소를 좀 살펴보고 제 자산에 좀 그거를 적용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은 정말 재테크 책도 쓰고 은행원에 치고 하니까 또 부자들 많이 만나 집에 얘기도 들으시니까 네. 성과가 되게 대단하시겠다. 물론 100%는 아닌데 네, 네, 네. 그 이게 제가 이제 그 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결국 사업이다 네. 답은. 월급쟁이로 수동적인 인생을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게 참 큰 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어떻게 잘 버는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저 네. 스스로는 제가 회사를 나와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뭐 돈이 안 될 것 같은 책방을 네, 하면서 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저렇게 적용을 해보고 또 이게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모르죠. 이게 어떤 그쵸. 비즈니스적으로 예, 뭘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뭐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좀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저 스스로 좀 뭐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도 서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재테크를 하는 테크닉적인 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1차적으로는 네. 돈에 대한 자세를 잘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뭐 한 번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테크닉적인 재테크를 하는 기술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대하는 자세를 일단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제가 책 말미에도 이제 써두었는데 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려보면 애를 쓰지 않아도 돈은 벌린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정말 꿈을 쫓아가면 돈은 따라온다. 이게 부자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이기도 네, 정말 그렇기도 하고 네.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자연적으로 돈은 따라온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부자는 성실하다. 성실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결국에 뭐 삶에 대한 자세랑 되게 이렇게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이제 자녀분들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자녀분들의 뭔가 경제 교육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실천하고는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용돈을 줄 때도 네. 용돈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느냐 아니면은 딱 정해진 기간에 예. 이거를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딱 정해진 기간에 그 돈만큼 주고 뭐 어떻게든 알아서 그 돈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 이름으로 해주는 이제 투자 뭐 주식 투자를 네.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월간 뭐 명세서가 왔을 때 뭐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배당금이 이렇게 뭐 들어왔고 수익률이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 뭐 생활하면서도 이제 뭔가 너가 뭐 입고 있는 옷, 뭐 마시고 있는 뭐 음료, 먹고 있는 음식 이게 이런 회사인데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 사실 애들은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한 번씩 탁 던져주면 네. 어느 순간에 또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걸 이제 네. 배당이 얼만큼 들어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막 계산기를 들고 와서 막 다 이렇게 더해보기도 하고 네네.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그 사실 저희가 흙수저로 태어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렇지 않고 흙수저이더라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저축에 꿈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저축에 꿈이 담겨 있어야 된다. 네. 작가님은 저축하시나요? 네, 저도 하고 있죠. 어떤 꿈을 담아서? 지금은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은 그런 어떤 출판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아주 작은 책방이기는 하나 그래더북이라는 곳이 제가 하고 있는 동네 책방인데요. 네네네. 뭐 2호점, 3호점 그냥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꿈을 꾸어야지만 그게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사업을 확장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책이라는 좋은 도구가 좀 더 다양한 분들께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